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임동석입니다. 7월 1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원으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편하신 채널을 찾아서 저희 프로그램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전일 코스피 지수가 모멘텀 없는 시장의 영향으로 4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조금 힘이 없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로 하락폭이 확대되었다가 또 연기금과 보험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외국인은 다시 한번 3일 연속 순매도를 하면서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역시 FOMC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락 마감했다고 하는군요. 자, 5일 연속 하락 마감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선정과 자세한 투자 전략을 듣습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 7월 옵션 만기일에 의한 시장의 방향성을 예상하고요.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핍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순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원 전문가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부터 하죠. 네,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 위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 겹치면서 4일 연속 하이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어제 장 초반에는 1820포인트 밑으로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일단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어제 사실 전기전자 업종 특히 삼성전자 위주의 주축 매도를 보인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4포인트 하락하는 491.93포인트를 마감했는데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SK 한일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낙폭이 좀 큰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일단 삼성전자 위주의 일단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종목은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삼성전기, KT, 삼성화재, KB금융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테라세미콘과 다음 IMBC, 인터플렉스, JC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KT, 한국타이어, 현대차, 코덱스 인버스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인터플렉스, SM, 신텍, 포로생명과 네오이즈 게임즈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에 KT를 집중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FTC 업종인 인터플렉스를 동시에 순매수한 그런 모습이 특징적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스크단 미국 시장, 역시 미국 시장 역시도 5일째 하락을 좀 이어왔습니다. FOMC 회의록이 좀 공개가 됐는데, 일단 3차 약정 완화에 대한 언급이 좀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단 소수에 불과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유럽도 스페인 650억 유로 지정적 감축안을 발표했습니다. 스페인 국채가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이런 FOMC 회의에 대한 실망감이 전체적으로 좀 지수 하락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원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2.3% 상승한 85.8달러로 체결됐습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일단 전체적인 어떤 특별한 모멘텀은 없던 그런 미국 시장이었다.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이 없던 부분들이 어제 좀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 추천하신 종목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 MD스테크를 시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시가 18,800원에 시작을 했고요. 어제 장중에 최고 4.3%까지 상승하면서 3% 이상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MD스테크는 어제 11,1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이 스마트카의 성장성에 대한 좀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전적으로 올해 적정 밸류에이션도 19,000원대, 충분히 그 가격대까지 가치가 있다. 이건 좀 참고하시고요. 보유 또는 차익 실현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또는 차익 실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장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 시가공약주는 쿠너스를 시가공약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화학제품과 건자재, 지붕제 마루제, 그리고 폴리머와 실리콘, 이런 관련된 수출입업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디지털 인쇄기 유통업도 하고 있고, 에이즈 치료제를 포함한 이 신약 후보물질을 갖춘 일본의 온콜레스 바이오 파마와 더불어서 이 바이오 신약, 이 국내 유통망의 기초가 될
플러스 바이오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으로도 고쳐야 될것 같고요. 뭐 온콜렉스 바이오파마는 올해 말까지 그 일본 증시 상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다국적 제약사들과 더불어서 이 라이센싱 계약과 더불어 이 자회사로부터 기술 이전 뭐 이런 부분들이 수익 창출의 원천이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하반기 모멘텀과 실적 호전을 될수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이 후너스에 대한 이벤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에이즈 치료제의 임상 이상 완료를 하고 있고 또 항암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역시 임상 이상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온콜레스 바이오파마의 일본주식 상장도 예정돼 있어서 향후에 주가의 청매제가 될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1, 4분기에도 뭐 임상 3상에 에이즈 치료제가 진입하면 이런 성장 가치와 현 주가 대비 4배로 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135, 영업이익도 36% 증가한 30억을 기록하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후너스는 그 다른 이런 다 바이오 업종과는 다르게 이 화학 유통과 화장품 업종, 그다음에 이런 신약 로열티 여러 가지 실적적인 부분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회사인 온콜레스 바이오파마와 더불어서 이런 최근에 진행 중인 이상 뭐 에이즈 치료제 등과 항암 치료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 수익 창출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항암제, 암진단 시약도 역시 개발 중에 있는 아주 그 여러 가지 실적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올해 플러스를 오늘 특가 공약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말씀하신 종목, 목표가, 손절가 등등도 잡아주십시오. 네, 플러스 역시 오늘 시초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시초가 대비 3% 이상. 뭐 올해 적정 밸류에이션을 플러스는 PR 30배 정도 적용한 16,000원대를 제시하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 역시 참고를 좀 하시고요. 원칙적으로는 시초가 공약주로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 대비 3% 이상 그리고 8,650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대구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후어스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종목에 대한 추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꼭 목표 수익률 달성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 상황, 이제 동시호가 상황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막 시장 개장까지 2분 30여 초 정도가 남았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시장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거래소가 요 며칠 동안은 한 10포인트 가까운 하락세로 동시호가 상황을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1포인트 조금 넘는 상승으로 출발을 할듯 보이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여전히 0.5포인트가 상승하면서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상승세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그런 기분도 듭니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에 걸맞게 각 종목별로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오늘 0.7% 이상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보다는 훨씬 높은 그런 수익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좀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마이너스 0.67%가 하락을 했고, 기아차 플러스 1.09%가 상승을 하면서 완성차 업계 움직임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K9 등등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죠. 신차 출시 효과에 따른 기아차의 선전이 좀 눈에 띕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마이너스 1.36%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가전제품 관련된 강판 제조를 앞으로 포스코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세계 1류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협업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는데요. 자, 그런 쪽으로의 앞으로 매출과 수익이 증대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간의 철강 부분의 어려움을 딛고 포스코 이제 바닥을 딛고 좀 본격적인 상승을 해줄 시기가 이제 도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 업종인 것 같고요. 그룹 전체의 계열사에 대한 구조 재편에 따른 주가의 흐름도 여러분께서 각 계열사별로 잘 따져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현대모비스 0.55% 하락을 했고요. LG화학 화학업 중에 대표주인 LG화학도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폭은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조선업계는 조금 어려운지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0.79%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금융주는 고만고만합니다. 자,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 등등 대표주가 0.3에서 0.6% 하락하고 있는 코스닥은요. 하지만 그 밖에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소폭이나마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과 파라데이스, 안랩, SM 등등 골고루 상승에 대한 기운이 시장 전반에 펼쳐져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황규섭 전문가님, 임형식 전문가님 두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양시장 출발 상황 짚어봐야죠. 오늘 양시장 1.13 그리고 0.95포인트 각한 1포인트 가까이 소폭 상승한 채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자, 먼저 황규섭 전문가께서 거래소 쪽 출발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코스피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이번 주 내내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모멘텀의 부재 속에 계속되는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이벤트가 국내에 존재를 합니다. 한 가지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할 것인지, 동결을 결정한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가장 요새 좀 크게 보고 있는 중국의 GDP 발표, 2분기 발표가 있기 때문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시장의 컨센서스에 얼마만큼 부합하느냐를 한번 살펴보셔야 할것 같고요. 오늘 금통위의 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좀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인하 가능성도 있지 않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하가 나온다면 깜짝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 지난 종가 기준으로 매수 차익 잔고가 7조 6천억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매도 차익 잔고가 또한 7조 6천억대 후반이기 때문에 순차익 잔고가 0에 근접하고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대규모 물량 출회라든지 급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약 8천억 원 가까이 매수 차익 잔고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 하단에 그쳐 1800 이하라든지 1800 근처까지 온다면 지자체에서 지수 방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4거래일 연속 샀고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팔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크게 매수세를 보여주다가 이번 주에는 좀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현재 외국인은 34억 원, 기관은 3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62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이건 옵션과 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코스피 200 포인트 기준으로 295포인트 정도 이상이 되면 이득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를 아무래도 끌어내리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동시호가 때 0.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현재는 0.2% 약 강보합세에 머물고 있고요. 현대차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홀로 기아차 홀로 내수 위주나 신차 모멘텀 때문에 0.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장전에 바로 뉴스가 나왔죠. 기아차와의 전기차 협력으로 인해서 지금 좀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NHN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장에서 금융주가 참 좋았기 때문에 오늘 금융주 한번 기대를 해봤었는데 일단은 약보합권에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형식 전문가님. 네, 코스닥 시장의 경우 뭐 여전히 중소형주 개별 종목군의 상승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 들어서 전일이죠. 전일 뭐 장중에 뭐한 3, 4%까지 오르는 상승 흐름이 전개됐는데 현재 약보합권을 형성하면서 3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무상증자 물량 부담이 현재 점차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최근 상승 흐름이 견조했던 서울 반도체 전일 큰 폭의 하락 국면이 나타났죠. 예, 금일도 약보합권을 형성하면서 2만 4천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군들의 경우 어느 정도 상승했다 싶으면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현재 바닥에서 다지는 종목군들의 경우는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그런 엇갈린 국면이 전개되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오랜만에 안내비 2% 상승하면서 기술적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모바일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견조한데요. 위메이드 금일도 뭐 약보합권을 형성하면서 5만 1,800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일부 모바일 관련주들의 상승 랠리가 무섭게 전개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현재 시점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낙폭과 대주인 OCI 머티리얼즈 현재 뭐 1% 상승 4만 8천 원으로서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최근 들어서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그 기계업종으로도 그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HI가 현재 1% 상승한 2만 7천 원을 형성하고 있고요. 최근 그 멜파스의 경우에는 뭐 소폭의 오름세가 전개되면서 19,650원을 형성하면서 2만 원대를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멜파스의 경우에는 갤럭시 X3에 대한 이쪽 그 관련 부품이 2분기 이후 계속해서 뭐 매출이 급증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일단은 뭐 실적주로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장비 업체로서는 그 주성 엔지니어죠. 예, 3% 상승한 8,300원을 형성하면서 현재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경우 현재 눈치 보기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을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은 그 최근 들어서 뭐 모바일 리더죠. 예, 정책 관련 인주이긴 한데 정부에서 뭐 국민 간 정부 간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모바일 리더가 이틀 연속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오늘과 내일이 9% 상승하는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뒤를 이어 그 일부 그 개별 종목군들의 산발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뚜렷하게 그 실적이라든가 업황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은 상당히 그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일부 그 뭐라 그럴까 모멘텀 투자가 현재 시점에서는 접근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뭐 차트 위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상의 출발 상황 정리해봤고요.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 시장에 대한 흐름부터 듣겠습니다. 예,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1원 10전 상승한 1142원으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은 6월 FOMC 의사록에서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실망감으로 달러화가 엔화와 유로화 대비 상승했습니다.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전일 대비 0.0012달러 하락한 1.223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장충환 때 1.2210달러까지 밀려 2010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ECB와 중국인민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여 시장에서는 6월 FOMC 의사록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개된 의사록에서 위원들의 견제 전망이 다소 어두워졌으나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에 따라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 5월 도매 판매가 전월 대비 0.8% 감소한 것으로 발표한 직후 주요 IB들이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수정함에 따라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점증하면서 달러화 강세도 어느 정도 제한되었습니다. 금일 외환시장은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동결 관측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결정 이후 김중수 한은 총재의 코멘트에 따라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예상되나 적극적인 포지션 플레이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고 물량과 결제 수요가 비슷한 수준에 이르러서 실수급에 따른 금일 달러원 환율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38원에서 1145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어서 채권시장의 흐름은 어떠한지요? 예, 현재 그 채권시장은 3년 국채 선물이 0.03% 상승한 105.09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 국채시장은 10년 만기 국채 입찰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6월 FOMC 의사록에서 추가 양적 완화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실망감으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BP 상승한 1.52%를 기록하였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210억 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 입찰을 실시했는데요. 입찰 결과 사상 처음으로 낙찰 금리가 1.5%를 밑돈 1.459%를 기록하였고 응찰률 및 낙찰률 모두 최고 수준을 보이면서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유로존 부채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경기 둔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은 입찰 결과로 금리 하락 압력이 강해졌지만 6월 FOMC 의사록을 통해 8월 2일 FOMC에서 추가 양적 완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금리는 오히려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국내 채권시장은 금일 금통위 기준금리를 결정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채권 전문가 93% 정도는 7월 기준금리의 동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를 동결할 경우 한은의 스탠스 변화가 중요하게 여겨질 텐데요. 일단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가 2012년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하향하면서 한은의 경기 전망치 역시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이런 경기 판단하에 비관적인 경기 진단을 내놓는다면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매파적인 시그널을 보인다면 시장 예상과 다른 결과인 만큼 전반기에 걸쳐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금일 전격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기준금리 인하가 한 차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환속내면서 시장금리 낙폭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고 3년 금리는 10bp 이상 낙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 채권시장은 금통위 시나리오별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국고 3년은 3.15에서 3.39%, 국고 5년 금리는 3.25%에서 3.40%에 머무를 것이라 전망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시장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선물시장의 흐름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투자 전략도 중요하겠죠.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센터의 공원배 연구원 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선물시장의 동향 짚어주시고요. 옵션 만기를 전망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우선 현재 3차익 잔고는 104억으로 급감한 상태이고요. 따라서 만기 부담은 대폭 감소한 상황입니다. 지난 6월 22일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도 이후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에서 감망세를 보이고 있어서 차익 거래는 현재 정체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만기는 이벤트 드리븐 성격의 유로존 경제 이슈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발 악재의 이벤트가 나타난다고 해도 외국인은 이미 대규모 선물 매도로 헤지 포지션을 완료해두었기 때문에 베이시스의 추가 급락은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베이시스 1.1포인트 이상에서는 차익 매수세 유입을 0.3% 이하에서는 매도 물량이 출하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차익 거래의 진출의 여건이 활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 효과는 자연적으로 제한될 것이라 판단되고요. 베이시스 개선 시 5,500억의 차익 여력을 확보해둔 국가 지자체의 매수세 유입이 기대됩니다. 프로그램 수급은 중립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베이시스 개선 시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들이 있어 금번 만기는 매수 소폭 우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컨버전 가능성인데요. 장중에 유입되는 현물 매수 물량이 장 막판 종가에 매도 물량으로 역회전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고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소폭 우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 반드시 유념하시고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공원배 연구원과 함께 오늘에 대한 전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 리포트에 김보람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오늘은 7월의 옵션 만기일인데요. 각 증권사들은 어떻게 오늘을 대답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외 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증권입니다. 낮춰야 하는 만기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표현했고요. 우리 투자증권은 안개 속에 나타나는 변화의 조짐들 설명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유로본드와 유로존에 대해 점검해보고요. 동양증권은 하락 추세가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은 7월 옵션 만기 대응 전략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이 가운데 신영증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월의 만기 주간 전반부 프로그램 시장을 되짚어보면 전반적인 소강 상태가 연장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지난주보다 악화됐고 리버셜이 전주보다 악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 측면으로 볼 때 긍정적인 만기 수급을 기대할 여지가 감소했습니다. 만기일 이후 지수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수렴하고 있는데 추후 하락 반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추세 반전을 위해서 외국인 선물 환매수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대외 불안 요인은 여전하지만 시장 내부적인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기술적 지표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약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부적인 에너지 응집과 상승 구조의 강화 국면이 꾸준하게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업종별 흐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경기 민감 업종으로는 화학, 운송, 디스플레이를 주목해보고 에너지, 금속, 광물, 의류, 소비재, 증권 업종은 21선 돌파와 안착 여부에 따라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EU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주요 국가들의 국채 금리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로본드가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유로존의 미래라고 판단했는데요. IMF 또한 이번 달 초 유로본드에 관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거버넌스 구조도 미흡하며 정서적인 요대도 거리가 멀어 현실화하기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시장 또한 구체적인 계획과 결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코스피 1800 부근에서 강하게 지지대가 형성된 모습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는 단기 상승 추세선에 지지대에 도달했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낙폭이 제한될 전망인데요. 이러한 글로벌 증시의 반등 가능성을 볼 때 코스피 지수도 단기 저점대가 형성되면 195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관심 업종으로는 장기 이평선 상승 중인 음식료, 단기 저점 높아지는 화학, 철강, 금융 업종에 대한 매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네, 마지막 KTB 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이성웅 대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7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대응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주시죠. 네,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좀 있는데요. 우선은 뭐 옵션 만기일이라는 좀 큰 변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늘 같은 게 충분히 매수 위로 잡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지금 가장 우세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매도 위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하지만 뭐 우선은 동시효과 때 좀 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매물 충격은 좀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원래 푸드옵션 지수가 콜옵션 지수보다 좀 많이 높았었는데 오늘 옵션 만기일의 영향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지수의 큰 하락을 좀 막아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뭐 추가적인 그 과도한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지지부진했던 영향도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우리나라 지수도 뭐 큰 반등 여력은 나오진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은 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쪽에서의 그 매도세가 거래소를 통해서 4일 연속 매도세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이나 화요일처럼 큰 뭐 하락폭은 아니겠지만 어제 정도 수준에서의 그 보합 양상이 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어제 같은 경우에 화학 업종이나 건설 업종이 그나마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최근에 과도하게 낙폭했던 업종 중에서 그나마 좀 그 전에 좀 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그 전에 그 2분기 실적 악화를 좀 선반영했던 그런 종목 쪽으로 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1800이랑 1830선 사이가 지지선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지수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최병원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인 드리고 추천했잖아요. 네, 자 지금 뭔가 좀 다른 분과 지금 뭐 이야기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깐 시장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고 최병곤 샘플러스 위원과 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여전히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1.19포인트가 상승하면서 개장 때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822.58이고요. 코스닥은 493.74포인트로 0.37%가 상승해 있습니다. 올랐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최병호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장 흐름에 대해서 진단 내려주십시오. 예, 오늘도 시장의 큰 변화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고요. 계속 다섯 구간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계속 갇혀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늘도 뭐 큰 변화는 없고 지금 지수 자체는 강보합으로 일단 유지는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이 크게 폭락을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괴롭히고 있는 상태고 어려운 구간을 자꾸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 자금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기사도 보니까 유통업체들이 최근 16개월간에 가장
매출이 저하되는 시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시장의 소비 심리라든지 그다음에 또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이런 경기에 바로 미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주가의 흐름을 약세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오늘은 그렇지만은 지수 자체는 낙폭을 좀 줄이거나 반전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 시장은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역시 외국인들의 매매 대응이고 또 삼성전자 주가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상태에서도 약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3분기가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데 이 3분기에 대한 예측은 아직까지는 바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좀 더 빠른 분석력을 갖고 좀 더 광활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그거를 유출을 하고 거기에서 더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다시 매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강세를 계속 좀 더 뛴다면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더 이상 안 나쁘고 상황이 개선되는 걸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도 더 나빠지진 않고 이 상태에서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나 아니면 반전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봐요. 단기적으로 오늘은 지수 관련주나 아니면 코덱스 레버러지 같은 지수 상품 관련주들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정치 테마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격 매수보다는 길목 지키기 형태로 그렇게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제일 유리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길목을 지키자. 유능한 사냥꾼이 그 멧돼지를 사냥할 때 뒤를 쫓기보다는 길목을 지키다 잡는다는 표현이 딱 떠오릅니다. 자,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흐름도 들어볼까요? 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어제 파미셀이 반등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어제 7%까지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주가 상승이 지금 올라가다가 자꾸 중간에서 꺾어지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또 매물이 많이 빨리 쌓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미셀도 오늘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현재로서는 진행이 추가로 또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은 차익 실현을 좀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진 기업이 어제까지 계속 약세를 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의 뭐 시장 트렌드랄까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은 매도가 좀 깊게 들어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반전이 안 나오고 조정을 더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전 시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차분히 반전을 기다리시는 게 좋겠고 또 여건이 된다면 오늘 추가 타이밍도 한번 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미셀만 오늘 상승이 나오면은 차익 실현 고민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 그리고 유진기업은 오늘 파미셀이 매도가 된다면 추가 매수 타이밍도 한번 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실시간 시황과 업종 및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황규섭 전문가께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의 흐름과 특징 종목에 대한 부탁을 드립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 외국인은 다시 매도세로 돌아오고 기관이 좀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IT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흐름 아까 아침에 시작할 때는 강보합권에서 머물렀는데 지금은 약간 하락폭이 축소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약세로 돌아갔다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3분기 실적일 텐데요. 2분기 실적이 6조 7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가이던스에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시면 항상 최고점이 실적 발표 시즌에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하락폭은 한 3파 이상으로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장 상황이 좀 받쳐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과거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실적이 좀 떨어졌을 때도 이렇게 하락폭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을 보시면 차트 보시면 1차 하락폭이 꽤 컸고 2차 하락폭은 점점 줄어들고 이번에 3차 하락폭도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 3차가 끝나고 횡보할 가능성 또 그리고 200일선 위에서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110만 원 근처에서 접근하셔서
단기 차익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조심하실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 수량이 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커버링이라든지 기관의 손절이라든지 그런 부분 한번 조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은 아직 뭐 예측하기는 그렇지만 갤럭시3의 효과가 워낙에 좋습니다. 그리고 갤럭시3가 판매가 좀 안 좋다고 해도 그러니까 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신제품 때문에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5가 9월 정도 3분기 이후 좀 출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폰 아무래도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해도 가장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삼성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견조하다고 믿고 가신다면 앞으로 정고점 향해서 지금 3차 하락 마무리 짓고 정고점 향해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대형 IT 종목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것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난 6분기 내내 좀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2분기 때는 일시적인 비용이었던 비용 처리 2천억이 마무리되면서 좀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3% 가까운 좀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바닥을 한번 다지고 올라와서 한번 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좀 의미있게 볼 수 있겠는데요. 턴어라운드가 됐다는 것은 기업의 펀더멘털이 변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갤럭시3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하락폭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 지수와 따라간 하락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일선 이상에서 놀고 종가 기준으로 10만원을 깨지 않는다면 접근해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운수장비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쌍용차도 약보합권, 기아차 같은 경우에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내수 판매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의 악재도 있었죠. 소송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은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큰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어떤 종목에 작은 뉴스만 뜬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호재라도 잘 반응을 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악재일 경우에 작은 악재라도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 워낙 실적이 좋다고 소문이 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 시각에도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SL 등등 다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만도와 SL은 0.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도 0.5%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타이어주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나 지금 뭐 조선업종들 다 안 좋다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탑픽으로 뽑고 있는 건 삼성중공업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유동성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요. 다른 업체들에서 유동성 문제 때문에 수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운영 자금이라기보단 좀 시설 설비 투자라든지 현대중공업에서 진출하는 뭐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신규 투자에 대한 수주 금액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회사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플랜트 사업 그런 거 잘 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뽑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 보시면은 지금 마이스코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장중에 8%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전력에서 풍력 개발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마이스코가 아무래도 풍력 개발주로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좀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유화학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화학업종, SK이노베이션, GS, SOIL 같은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GS가 0.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과 SOIL은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번 주 그래도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몇 거래일째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승을 좀 반납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골든크로스가 나타난 상태이고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선의 그 하락이 좀 선이 하락폭이 좀 각도가 기울어지는 각도 자체가 좀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골크가 나왔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호남석유 한번 호남석유랑 금호석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프타 가격입니다. 나프타와 그리고 부타디엔이라는 그 화학 원료의 가격인데요. 그 화학 원료 값이 지금 지난 이번 주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장에 나왔던 앞으로의 예측치에 좀 부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분기 이후 원가 인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게 잘 없어지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정가가 되는 3분기 시점 그리고 판매 가격까지 정가되는 4분기 시점부터는 화학주가 다시 돌아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호주는 지금 금호석유를 좀 뽑고 있는데 금호석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0.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2만 원 근처까지 온다면 접근해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에 대한 정리를 해봤고요. 이명수 전문가께서는 철강기계 금융 건설 등등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네. 철강업종의 경우 금액 뭐 포스코가 1% 하락 국면이 형성이 되면서 철강업종 역시 현재 뭐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등락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최근 들어서 뭐 수급이 다소 주춤해지면서 일단은 뭐 37만 원대 전후에서 다시 한번 그 가격 조정에 진입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나마 그 기간 수급이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대제철 현재 뭐 바닥권에서 일단은 뭐 8만 5천 원대 전후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뭐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면에 있어 그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의 경우에는 그 기관 매수세가 견조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려아연의 경우는 외국인 매수세가 견조하다는 것이 그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세아베스트리의 경우에는 일단은 4분기까지는 실적 개선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전저점을 이탈하는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동국제강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일단은 뭐 바닥권이긴 하지만 기관 매수세가 현재 서서히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미흡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중기적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 그 외국인과 기관 수급 위주로 현대하이스코, 현대제철, 그 다음에 고려아연 쪽으로 압축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음은 그 기계업종입니다. 그동안 수급이 견조했던 그 두산중공업의 경우 최근 들어서 가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 200일선대에서 반등 국면이 이루어졌던 종목군들의 경우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괜찮다 하더라도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해서 장기 이평선이 200일선에 도달한 종목군들의 경우는 부분적인 차익 실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기계업종에서 뭐 특징적 요소는 두산 엔진입니다. 현재 뭐 조선업황이 기계업종 조선업황 상당히 부진한데 일단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기간 수급이 개선되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닥에 대한 그런 기간 조정이 한 뭐 1분기, 2분기 더 지속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뭐 저점 매수에 장기적 측면이 아닌 이상 섣불리 대응하다가 보면은 바닥권에서 장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겠고, 다만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의 경우 2분기 이후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되면서 일단 뭐 실적주로서 일단은 검증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기관 수급도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금융 섹터입니다. 금융 섹터의 경우 뭐 최근 들어서 상당히 뭐 혼조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뭐 우리 금융의 경우에는 뭐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견조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계속해서 뭐 가계 부채에 대한 그 리스크가 계속해서 기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금융의 경우에도 뭐 혼조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나마 기업은행이 일단 은행업종에서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 장기 이동 평균선 밑에 있기는 하고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 기간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은 증권업종입니다. 현재 뭐 대우증권을 비롯한 일부 증권주들의 경우 만원대 전후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증권업종의 경우는 대우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투자증권 그 다음에 삼성증권 쪽으로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뭐 집중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증권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나마 뭐 우리 투자증권의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다음은 그 보험업종입니다. 보험업종 중에서는 뭐 역시 최근 들어서 그 기관들이 방어주 성격의 종목군들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삼성생명 최근 들어서 기관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뭐 삼성화재 쪽으로도 매기가 쏠리면서 일단은 뭐 삼성화재의 경우에도 안정적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현대해상이죠. 예, 현대해상 쪽으로도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전기가스 업종인데요. 최근 들어서 뭐 한국전력의 그 상승 탄력이 무섭게 질주됐는데, 전기 인상 요금 재료 노출에 따른 가격 조정이 전개되고 있죠. 일단 한동안의 기간 조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부분적인 차익 실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일단 뭐 수급은 양호하지만은 에너지를 그 응집하는 그러한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 일단은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그 통신업종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통신업종에 대한 그러한 상승 흐름이 무섭게 전개되고 있는데, 일단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3분기, 4분기 그 LTE폰 증가에 따른 평균 가입자당 매출 증가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에 이미 선반영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뭐 14만원 대권까지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 랠리도 연대해 볼 수 있겠지만, 한번 눌림목 조정도 일단은 뭐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KT입니다. KT의 경우에는 뭐 200일선에 다다른 그런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기관들의 경우 그 앞서서 그 설명해 드렸다시피 뭐 통신주라든가 일부 그 보험업종 중에서 그 경기 방어주 성격에 관련된 이러한 종목군들을 저가에서 서서히 매수하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일부 종목군들의 경우는 경기 민감주,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는 일부 중소형주 종목으로 수익률 게임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기간 매매 동향을 따라서 시장에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기간 수급을 살펴보면은 장기적 안목에서 서서히 매집한 그런 그 흔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일시적으로 뭐 지루한 그런 변동성 국면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뭔가 그 전환점 계기가 나타난다면은 기존에 미리 그 매집한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 강하게 분출될 수 있을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거래량과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종목 위주로 일단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그러한 그 시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테마주의 흐름은 또 어떠한지 황규섭 전문가께 계속해서 또 듣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터주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 어제 좀 약재가 있었죠. 어제 악재 터져나온 악재는 그거였습니다. 지금까지 뭐 잘 상승을 하고 있었고 지수 방어 그리고 내수주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띈 엔터테인먼트주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어제 좀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때문인데요. 국세청에서 역외 탈세를 한 업체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크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왜 엔터테인먼트사가 들어가게 되느냐는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사 같은 경우에 가수들이나 소속 뭐 연예인들을 외국에서 활동을 많이 시키죠. 뭐 콘서트라든지 뭐 팬 미팅이라든지 그런 거를 시킬 때 외국에서 받는 돈은 현금으로 결제를 받는답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받고 그 현금을 나라에 신고를 안 하는 거죠. 그 탈세의 범위가 한 2천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회사들이 들어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제 뭐 좀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고요. 그 우려감으로 인해서 좀 떨어진 모습인데, 하지만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M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 같은 경우에 어제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5만원 선 내려온 건 물론이고요. 4만 7천원 선까지 밀린 모습이었는데, 어제 이거 나중에 끌어올린 게 기관이었습니다. 투신권이었는데, 투신권에서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것 자체는 SM이나 이렇게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같은 경우에는 탈세 혐의가 그렇게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YG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다른 엔터주들이 상승을 할 때 YG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부터 좀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엔터주들 반등, 외부 악재로 인해서 나왔던 하락에 대한 반등을 좀 크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YG 같은 경우에 4만 5천원 선
아래까지는 안 내려오고 한 4만 7천 원 선 근처까지 온다면은 5만 원 선까지는 튀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급락을 좀 마무리하면서 끝났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큰 상승 이후에 그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좀 NC소프트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요새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컴투스라든지 다 잘 가고 있는데 NC소프트 한때는 지금도 대장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대장주이긴 하지만 지금 뭐 컴투스 뭐 이런 작은 종목들이 대장이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2분기 실적 부진과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신작 대작 게임에 대한 좀 수요가 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2분기 이번에 블레이드 앤 소울 이후에도 좀 많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게임 신작 게임들 뭐 길드워라든지 그리고 블리소의 뭐 중국 진출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명식 전문가님의 테마주 흐름 분석입니다. 네, 금일 코스닥 시장의 뭐 특징적 흐름은 아몰레드 관련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업체들의 상승 흐름이 주도를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일 뭐 기사에 대해서 뭐 아시겠지만은 정부에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판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그러한 복합적인 요인과 LG 디스플레이가 2분기 흑자전환 소식 이러한 것들이 전개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일단은 뭐 2% 상승 흐름을 전개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그동안 소외주였던 대주전자 재료가 금일 뭐 6%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뭐 SMD가 출범을 했지만 일부 아몰레드 장비 업체들의 주가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전일 원익 IPS가 일단은 수주 소식이 나타났고 SFA의 경우에도 일단 바닥에서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뭐 상승 흐름이 미비했던 LDT죠. 예, 역시 뭐 LG 쪽으로 아몰레드 관련 그런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긴 한데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서서히 일단은 뭐 안정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장비 업체들의 경우 일단 서서히 3분기 장비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SNU를 살펴보시면 뭐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전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 발표 이후 혼조 국면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서서히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전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아몰레드 장비 소재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현재 뭐 미약하긴 하지만 하반기 갈수록 탄력적인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는 만큼 일단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배성용 수석 연구원과도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관심 업종의 흐름과 투자 전략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오늘 관심 업종은 화학 업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원자바우 총리가 안정적인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물론 최근 중국의 2분기 GDP 전망이 계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되면서 내일 발표될 중국 2분기 GDP 결과가 다소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양 효과가 큰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원자바우 총리가 강조하면서 2분기 경기 저점에 대한 기대는 좀 더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이러한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화학 섹터들의 반등이 일제히 이어졌었고요. 최근 전체적인 주도주의 부재 속에서 대형주 섹터 내에서는 그나마 화학 섹터가 양호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6월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화학 섹터에 대해서 매수 규모를 넓히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우리 시장이 지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좀 약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주도주였던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주가 부진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200일선을 다소 이탈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역시 200일선 지지를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해당 종목이 실적 전망이 견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실적 훼손 우려가 아직까지는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들 매도를 이어지고 있어서 단기적인 그런 주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일단은 현재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PER이나 PBR 그런 지표들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해당 종목,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그런 200일선의 빠른 회복 여부가 국내 증시의 하단을 테스트하는 1차적인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금일 옵션 만기와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영향력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참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네, 일단 시장의 흐름이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인 수급 흐름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아직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역시 어닝 시즌에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선별적인 대응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증권 배성영 수석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수고해 주신 황규섭, 이명식 두 전문가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자, 잠시 11시부터는 또 다른 전문가분들이 여러분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자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연일 좀 하락세를 보이고 수급도 꼬이고 이래저래 반가운 소식은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여간에서는 들려오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인데요. 저 역시도 이렇게 매일매일 증시에 들여다볼 때마다 아유 이제 좀 지친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자,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 또 염려하시는 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명쾌한 답을 듣다 보면은 좀 버틸힘도 생기고 시간을 좀 더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잘 활용해 주시고요. 상담 신청하실 분께서는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는 02-3153-2610번으로 주시면은 상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문자는 저희가 무료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도 저희가 새로 단장한 지가 이제 꽤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들러보신 분 있다면 꼭 한번 들르셔서 의외로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들과 정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심심하실 때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이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